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틈나는 시간마다 한쪽에다가 이제 책을 펴놓고, 전자책이든 아니면 종이책이든 펴놓고 이제 이렇게 독서를 하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리디북스를 많이 봤어요. 리디북스 리더기도 프로 버전을 살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구입은 보통 이제 리디북스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는 건데, 밀리의 서재를 이제 한달 동안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했던 이유는 아직은 이제 전자책들이 컨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디북스에서도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있지만은 거기 안에서 제일 불만사항이었던 것은 이제 컨텐츠였죠. 근데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사에서 보통 이제 리디북스보다 10배 정도 더 많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물론 비용은 리디북스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두배 정도, 12,000원 정도 이제 되는데, 월마다 12,000원이죠. 근데 이제 우선은 컨텐츠를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역시나 컨텐츠는 밀리의 서재가 훨씬 많았죠. 독보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계속 이제 한달 동안 여러 가지의 책들을 계속 봤습니다. 모두 본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만 좀 골라서 이렇게 보곤 하는데, 처음에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IT 책들, 이게 뭐, 한빛미디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IT 책들도 좀 많이 등록이 돼 있고요. 근데 다른 IT 서적들은 많이 등록이 안돼 있어요. 아마 출판사가 한빛미디어 쪽에서만 좀 계약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길벗 쪽하고 이제 한빛미디어 쪽, 이쪽이 이제 IT 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베스트셀러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책들, 특히 베스트셀러로 등록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 책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주제를 선택을 해서, 이게 4차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4차 산업에 관련된 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굉장히 최근에도 발행했던 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주제, 하루 동안 한 주제에 대해서 그냥 모든 책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보고 넘겨도 될 정도로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좋은 것은 이제 집중이 안될 때는 이제 소리를 이렇게 같이 들어요. 같이 들으면서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성우 목소리로 했던 그러한 다른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수용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시대가 책들이 변화하며 있습니다. 사라진 풍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보면은 이제 지하철에서 성우들이 신문을 이야기를 읽는 하게 사람들의 됩니다. 모습인데요. 뭔가 컴퓨터 소리가 그렇다면 아니고요. 사람들은 성우 신문을 읽지 목소리가 않는 걸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요약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본문을 사람들은 읽을 때는 스마트 이제 기기를 또 이용해서 이 활자를 읽고 컴퓨터 있습니다. 소리로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책 읽는 도구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자, 요 2020년까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용 태블릿뿐 성우 목소리로 아니라 지금 나오는 PC나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등 밀리의 다양한 서재에서 기기에서 사용할 수 리딩북이라는 있는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과서나 학습량을 늘려 학생들의 부담이 그래서 모든 그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다 읽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리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본이죠. 그래서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의 요약본 식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알려주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눈이 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이제 소리로 저는 이게 듣곤 합니다. 그냥 이거를 이제 전자적인 목소리로 듣는다면은 이게 리딩북이 아니고, 리딩북으로는 다 지원이 안 되고 몇개 책들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만약 전자로만 이렇게 듣면은 MITHUDOFREADING 독서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금 보셨나요? 내비게이터 요거를, 예, 스펠링을 일을 많이 넣으셨죠. 하는 방법은 지금 곧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스마일즈 특별하면서 비극적인 인생 속도를 가진 그에게 자, 요거는 이제 리디북스 쪽에서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출근 시간,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읽기가 좀 힘들 때는 이제 저런 그 뭐냐 소리로 이렇게 듣곤 했는데, 확실히 리딩북이 좀더더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딱 읽으면 뭔가 한 권을 읽은 것처럼 그런 뿌듯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밀리의 서재를 계속 이제 구독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혹시나 나는 그런 시간마다 있고 싶다면은 확실히 요앱 서비스를 좀 추천을 합니다.